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두루밭에 오늘 비가 와서 인력을 안 가서 애초를 하고 있는데, 제가 그 두룸 영상을 쇼츠로 많이 올렸거든요. 근데 엄청 많이 봤어요. 다른 거 뭐 올리면 얼마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, 그만큼 그 두룸 농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, 이제 농사 잘 지시는 분 것만 보셨을 거 아니에요? 저는 아버님이 두릅을 심어놔 가지고 좀 옮겼는데, 아, 번졌는데, 잘못 좀진 농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아버님이 맥구르를 여기다가 심어 놓으셨나 봐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기촌 해가지고 계속 따먹기만 했었어요. 잘라주지도 않고, 올해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보고, 풀이 있는 곳은 좀 높게 칠해서 높게도 치고, 좀 없는 데는 낮게도 치고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엄청 나왔어요. 저 밑에 가면은 낮게 친 데는 많이 난 데는 뭐 8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 두릅나무가 안 잘라줘도 이렇게 번지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늙어가지고 죽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잘라주는 게 맞다고 해서,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잘라줘야 된다는데, 제가 안 잘라주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번 놔뒀어요. 그리고 시간 나면 아마 요 매끄러만 놔두고 여기도 다 자르려고요. 이렇게 보면은 금방금방 두릅은 이렇게 늘더라고요. 여기도 엄청 늘었어요. 이렇게 여기도 저기까지도 지금 여기도 제 쇼츠 보면 아실 텐데 이 나무가 엄청 컸었어요. 근데 안 잘랐거든요. 근데 댓글에 자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랬더니 옆에 이렇게 나무가 커서 그런지 뿌리가 좋아서 그런지 영양 다 뿌리로 가나 봐요. 옆으로 엄청 났어요. 며칠 전에 잘랐는데.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이렇게 두둑도 안 만들고 마구 작업으로 이렇게 해놨더니, 예, 딸때 아주 힘들게 됐어요. 더더군다나는 올해가 더 많이 이제 순이 올라와가지고 왜 두둑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지를 알겠어요.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전지해주고 그랬더니 옆에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났어요. 근데 이제 이게 풀 정리도 안 해주고 그랬다 보니까 풀하고 같이 나가지고 지금 애초를 해야 되는데, 자그마한 것들은 잘안 보이는 애들은 다칠것 같아요.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났어요. 그러니까 농사 유튜브 보면 이렇게 2m 정도 간격을 두고 또 하시고 자르고 자르고 채취하기 좋게 하고 이런 게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 여기가 한번 제가 두릅나무를 전지를 안 해가지고 많이 죽었던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 쳐버렸거든요. 무조건 칠해요.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잘 보이시나 모르는데 저 위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, 지금. 다시 이제 두릅밭이 되려 그러네요. 지금 요 밑으로도 저기 어머니가 이제 농사를 못 지셔가지고 두릅나무를 많이 박아놨는데, 제가 이제 노가대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너무 풀 관리를 안 해놓고 지금 박아놨어요. 그래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부터는 관리를 좀 하려고요. 여러분도 여기 농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유튜브 그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아 두릅 이까진 거뭐 심어놓으면 번지고 따먹으면 되지 그랬더니, 그분들은 거름도 많이 두시고 관리를 또 제법 하시더라고요. 다른 것보다 이게 좀 손쉬운 농사고, 요즘에는 휴경지가 많잖아요. 이제 농사 안 하고 이런 땅에 많이 저기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문제는, 저도 이제 두릅
이 가격은 내가 전라도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좋더라고요. 누가 뭐 옆에 많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윗지방보다 빨리 나오니까. 그래서 저도 좀 그게 유리한 것 같아서 이 밭을 좀 관리를 해보려는 거예요. 위쪽 지방 분들은 아마 가격에 대해서는 좀 손해를 많이 보실 것 같아. 저희는 도매시장에 안 가고 소매로 이렇게 가져가면 키로에 5만 원도 받고 그래요. 저희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싸게도 줘버리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저도 이제 제값 받고 또 여기가 엄청 입지가 좋은지 같은 동네에서도 여기가 빨리 나와요. 며칠 빠르더라고. 며칠 사이에 이거 뭐돈 만원 차이 나요. 키로에 5천 원 차이 만원 차이 나더라고.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저기 산에 임업직불금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러는지 저 그거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농사를 많이 한대요. 두릅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릅이 막두 번째, 예전에는 저희 이거 두릅 두 번째도 팔고 겨순 이런 것도 팔 때도 가격이 좋았는데 이제 여기가 두 번째 정도 되면 윗지방에도 두릅이 나오니까 그때 가격이 아주 다운이 되더라고요. 예전에는 겨순 이런 거 따고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. 예전보다는 점점 떨어져요. 그만큼 두릅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엄나무나 눈계승마나 이런 데 가죽나무 뭐 이런 게좀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땅이 없네요. 땅이지. 아무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찍어본 건데요. 농사 지시려면, 두릅 농사 하시려면, 대형 유튜브 지금 생각이 안 나네. 저도 그분들 거 많이 보는데, 그분들 거 참고해가지고, 그분들 두둑 만드는 법이나 그걸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저는 또 애초하러 가야 되겠습니다. 애초하고 나중에 얼마나 또 많이 났는지 보여드릴게요.